축해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분석 자동차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분석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단연 시장에서 돋보이는 상승, 기아차가 어저께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 정도 상승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고점 대비 6% 이상 가다가 5.45%로 마감했습니다. 닥터K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아차를 보유 중에 있죠. 자, 기아차가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3-4개월 정도의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간단하게 주가만 보신다면 지지부진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시장은 엄청난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닥터K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IT 전기전자 3인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정도가 강세 보일 거다 했고, 삼성 SDI는 사실은 곁다리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갈 것이 됐고, 최근에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았고요. 중장기로 삼성전자도 투자 가능하다 해서 유료 회원분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적금식으로 쭉 들고 가는 장기 포트에 넣어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세 업종은 자동차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지지부진한 개별 종목 상황의 박스권이었습니다만, 시장이 낙폭이 그렇게 심한데도 잘 버텨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 보이시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는 기아차는 분석을 상승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밀리려 하면 땡기고, 밀리려 하면 땡기고, 밀리려 하면 땡기는 그런 박스권. 누가 땡겼다? 기관 외국인이 땡겼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수급 상황도 나오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전일, 전전일은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현대차, 기아차 상황, 그리고 모하비가 2017년도에 7,068대가 팔렸는데 10일간 정도의 사전 예약 실시했는데 7,000대의 예약 물량이 들어왔으니 1년치 장사 벌써 예약이 돼 있다 이거죠. And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반영이 있습니다. 최고로 자동차 빅3 중에서는, 그죠? 부품사까지 포함했습니다. 기아차가 10원 오를 때마다 2.8%의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현대차는 2.6%, 현대모비스 한 2.5%의 영업이익에 반영된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1100원대에서 한 단계 레벨업해서 1150원대 이후로 여기 좁혀 간다면요, 2-4분기에 그죠?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잘 나왔고요. 3-4분기는 레벨업해서, 그죠? 환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갔으니 이것은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것은 거의 자명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하비에 대한 이슈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타 유수 메이커들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연비 논란, BMW는 자꾸 화재 발생, 그래서 미국에서 브랜드 평판, 현대차, 기아차가 탑3 안에 든다 이런 뉴스도 봤어요. 자, 그래서 닥터K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지지부진한데 결론이 안 났으니 강하게 상승 가능하다. 여기 방송 보시면 그래요. 어저께 방송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엄청나게 응축해 놨으니
올라선다면 46,000원, 여기 전고점은 물론이고 한 단계 레벨업 더하면 48,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퍼펙트 하루 만에 6%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48,000원을 제시하는 것은 목표치 산정에 의해서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고점 5만원, 그 다음에 여기 48,000원권 정도, 여기를 2차 목표치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폭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 여기 지점 정도부터 돌파됐죠. 돌파 이후에 강력한 상승 추세 형성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그죠?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 이후에 조정 원만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추가 상승 노려보겠다. 1차 목표치까지 왔으니 전일 분봉으로 보시면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시장이 전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항권입니다. 시장도 잠깐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쉼없이 상승하면서 2100인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하는 거 보고 여기서 더 처지면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처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4분의 1 매도했습니다. 4분의 1. 그죠?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퍼펙트하게 더 끌고 가는, 오늘 방송에 출근길 10분 방송도 올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링크 마지막에 그려드릴게요. 자, 홀딩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다 던지지 않았고 분할 매도로 4분의 1 챙겨내고 추가 상승 원만하게 올라타는 거 보고 홀딩. 만약에 밑으로 더 쳐져버리면 4분의 1 더 던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홀딩을 잘해서 더 안 쳐졌으니까 홀딩. 그죠? 그래서 추가 수익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무료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닥터K 포트폴리오 중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명이 될 겁니다. 혹시 수익 나고 계신 분 있다면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현재 몇 프로 수익 중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인증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아침 방송 보시면 그죠?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아차는 이제 새로운 상승 동력을 가져왔으니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죠? 강한 장대 양봉 최고로 좋은 상황이고, 오늘 그러니까 전전일 정도에 다 전이라고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아서 막 깨악 하는,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셨는데, 자, 모든 입에서는 다 깔아놓고 상승하려는 초입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평선 밑에 딱 밀집한 상황이고 5일선 돌파,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은 상승 추세 초입이다 이거죠. 이제 강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추가로 수익 더 올리기 위한 홀딩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현대차. 자, 왜 순서를 기아차를 먼저 했을까요? 전일 많이 올랐다고요? 노입니다. 추세가 현대차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닥터K는 129,000원권 정도를 매수권역으로 제시했거든요. 이렇게 꺼도 되고요. 이렇게 꺼도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자, 이거 지워버립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넥 라인이 무너지면서 그 전에는 여기 사서 5% 먹고 여기 사서 또 13만 원 끊어 먹고 계속 여기서 다시 사서 또 끊어 먹고, 닥터케인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스윙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가 딱 무너진 순간 이제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들어가면 다 있어요. 여기는 지지할 것이다. 그죠? 여기 오면 매수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벌써 며칠 전부터 여기 오면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매수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겹치니까요. 그죠? 기아차를 갖고 있는 마당이니까 방송에서 언급했어요. 그리고 여기 퍼펙트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현대차는 여기 권역을 잘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12만 5천원권. 앞전엔 여기서 첫 번째 매수 들어갔거든요. 자, 1등주에 한해서는 추세가 약간 무너진 상황에서도 저점 매수 저는 한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13만원에 끊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다시 여기 들어가서 5% 먹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도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던 주가 흐름 탈피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마찬가지로 기관에 관심이 있고 외국인은 좀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이렇게 꺼버리면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추세를. 자, 그렇다면 이제 13만 2천원, 3천원권까지 강하게 돌파했으니 박스권 단기 상단입니다. 추가로 한번더 치고 간다면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 여기 추세 저항권이 13만 7천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조금 주춤한다면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될 것이고요. 돌파 시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추가 상승 가능하고,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지고 닥터K도 밀려주고 적당히 이평선 다 상승 전환되고 난 다음에 아까와 같은 기아차와 같은 모습 넣는다면 현대차도 관심 있게 매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차도 거래량 실리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강하게 돌파한다면 따라가지 마시고, 단타가 된다면 돌파 시첫 번째 매수, 눌림목 줄때두 번째 매수,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중장기의 흐름 정도밖에 매매가 가능한 분이다. 그렇다면 상승 시에 따라가면 부담됩니다. 자, 올라갔다 눌려주는 눌림목에서 첫 번째 매수하시고, 그건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밀린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평선 20일과 60일 다 정배열로 전환되는 거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20일 지지권에서 양봉 선다면 그때 첫 번째 매수. 그리고 추가해서 이제 조금 길게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기아차와는 주가의 모습이 좀 다르게 위에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빵빵빵 치고 가는 확률보다는 갔다가 좀 밀리고 또 갔다가 밀리는 조정을 좀 보이면서 갈 양상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는 닥터케이 예전에 좀 접근했었는데, 여기 인근부터 접근했는데 너무 좀 지저분해서 아예 자동차 메이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닥터케이는 이렇게 우상향 돌려내지 않으면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접근하는 종목들이 비교적 안정권으로 잘 주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 지속 상승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지지 저항선을 표시해 볼수 있는데요. 자,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하던 추세를 무너뜨리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였고 실제로 매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저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고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 자,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채널을 또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삐딱합니다만,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자, 여기 이렇게 노란선 위가 21선 위를, 그러니까 21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형성된다면 매우 양호. 만약에 조금 처져서 여기 권역인 61선 지지한다면, 여기 노란선 있는 채널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너지게 되면 반등 시도는 나오겠습니다만, 20일에 여기에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잘, 주가가 형성된다면 양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점적인 자동차 부품,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죠?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접근해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닥터케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최근에 괜찮았죠?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돌려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좀 화면 크게 보여드리려고 좀 줄여놨었는데요. 자, 원위치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업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현대글로비스는 강한 상승세 조금 무너지니까 약간 별로고요. 그 다음에 자, 현대위아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양호. 자, 최근에 만도 좋습니다. 양호. 다 우상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호라 그럽니다. 에스마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평화전공 대박 갔다가 밀렸습니다. 한라홀딩스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돌려냈어요. 금호타이어 자,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완전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도 상승 전환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닥터K가 자동차 부품 여러분들께 괜찮은 섹터다 라고 의견 제시한 것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라.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들 약간 눌림목 형성하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 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반드시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아침 방송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